나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던 몽골의 역사를 좀 더 알고 싶어졌다. 총 9개의 전시실로 꾸며진 역사 박물관에는 기원전 2000년경 몽골 초원과 카스피해 사이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살았던 유목민의 역사가 시대별로 전시돼 있었는데, 고대 암각화와 유물이 새겨진 각종 문양들이 우리나라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들과 매우 흡사한 모습이었다. 13세기 초에 몽골 제국을 창건하고 대제국을 건설함으로써 세계 무대에 널리 알려진 칭기즈칸. 칭기즈칸은 3대에 걸쳐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당시 유목민으로 구성된 몽골 군대의 신출 귀몰함과 용맹성은 지금까지도 서양 사람들에게 공포의 원형으로 이야기될 정도로 그 영향력이 심대했다. 몽골인들은 오늘날까지 칭기즈칸을 시조로 여기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한다.